자,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동네 해설사의 농구 이야기. 자, 이번 시간에는 태릉과 강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태릉과 강릉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지하철역 중에 하나가 바로 지하철 7호선 공릉역이 되겠습니다. 늘이 공릉역에 지나면서도 공릉은 어느 왕의 무덤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자, 이 공릉, 이건 누구의 무덤일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 공릉이라는 무덤이 과연 조선 왕조 27대의 임금과 그 비의 무덤 속에 있을까? 했더니, 공릉이라고 해서 발음이 같은 능이 있긴 있네요. 바로 예종의 비였던 장순왕후 한씨의 무덤이 바로 공릉이긴 한데 한자가 다르군요. 공경할 공자를 쓰는 공릉이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공릉과는 한자가 좀 다르고 또 위치 또한 이 파주에 있는 공릉, 순릉, 영릉. 그래서 흔히 파주 삼릉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이 공릉이 있다는 점에서 이 서울의 태릉 근처에 있는 이 공릉역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노원구 쪽에 이 공릉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될 텐데, 여러분들 이 공릉이라는 명칭하고 연계가 되는 지명이 서울 시내에는 이 마포 쪽에 공덕동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공덕동은 일찍이 흥선대원군이 말년에 거주를 했었고, 그가 죽고 난 뒤에 묘를 썼었던 국태공원이라고 불렸던 묘를 썼었던 곳이 바로 이 공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곳에 아소정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말년을 살았었다는데, 자, 이 공덕리라는 지명과 똑같은 지명을 쓰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공릉역 근처의 공덕리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914년에, 즉 일제강점기 때이 행정구역을 개편을 하면서 이 지역에 두 개의 면인 노원면과 해등촌면이 합쳐져서 경기도 양주군 노회면이 되었고요. 이와 더불어 이 공덕리가 이 마포의 공덕리하고 발음이 똑같다 보니까 이런 중복을 피한다는 의미로 이 공덕리와 능골의 이름을 동네 두 동네의 앞글자를 따서 공릉동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 공릉 1동에 해당되는 곳이 공덕리였고 공릉 2동의 명칭이 능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1963년도에 오게 되면 이 지역이 서울시에 편입이 되면서 성북구 노회 출장소 공릉동이 된 것이고요. 73년도에는 이게 도봉구로 또 편입이 돼서 도봉구 공릉동이었다가 1988년에 노원구가 신설이 되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이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행정동으로 공릉 1동과 공릉 2동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태릉과 강릉이 있는 곳이 능골로서 공릉 2동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소위 스포츠의 메카라고 볼수 있는 이 태릉 선수촌을 두고 이 태릉과 강릉이 마주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태릉과 강릉은 누구의 무덤일까? 이 태릉은 바로 이 중종의
비었던 문정왕후 윤씨의 묘가 태릉이 되겠고요. 그의 친아들이자 바로 이 중종을 계승했던 이 명종, 13대 명종의 묘가 바로 강릉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릉과 강릉은 친엄마와 그의 아들의 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선 왕릉은 사실 서울에서 이 100리 이내에 보통 쓰는 거를 원칙으로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묘가 있으면 그 후손들도 그 묘, 아버지 묘 근처에 묘를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조선 왕릉의 위치를 분석해 보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조선한조의 창업군주에 해당되는 분이 바로 태조 이성계인데, 이 이성계의 무덤은 지금 구리 동근릉의 건원릉이죠. 그런데 그의 계승자인 2대 정종은 개성의 묘를 썼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이 태조 이성계의 창업군주를 계승한 분이 바로 태종 이방원인데, 그분의 무덤은 바로 한강 남쪽에 이 대모산 밑에 헌릉으로서 강 남쪽에다가 한참 떨어진 곳에 묘를 썼다는 걸 통해서도 이 왕자의 난이 계기가 되어서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졌었던 이방원은 죽어서라도 자기 아버지 근처에 묻히는 것 자체를 어떤 의미에서는 꺼렸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이 왕릉의 위치들을 분석해 보면 나름 이 당시에 이 중종 왕 계보 속에 나타났던 그들 간의 어떤 알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 실제로 여기에 중종의 무덤이 되는 것은 지금 강남구 선정릉에 있는 이 정릉이 바로 이곳이 지금 중종이 혼자 묻혀져 있고요. 그의 첫 부인이었던, 왕이 되기 전에 부인이었던 단경왕후는 지금 경기도 양주 온릉에 묻혀져 있고요. 정비였었던 장경왕후 윤씨의 무덤은 바로 고양군 서삼릉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정으로서 문정왕후는 지금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 전역에 이렇게 무덤이 흩어져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중종이라고 하는 것은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 판정을 통해서 왕위를 계승한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의 부인이었던 단경왕후 신씨는 신수군이 이 연산군과 천안매부 사이였다는 것 때문에 결국 폐비가 됐죠. 그래서 양주, 예. 그 다음 장경왕후 윤씨, 문정왕후 윤씨 사이가 좋았을 리가 별로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덤이 이렇게 지각각으로 쓰여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종의 경우는 이 12명의 부인을 두다 보니까 후비, 빈의 경우도 사이에서도 자식들을 낳게 됐는데, 그중에 주목할 만한 분이 바로 누구냐면 창빈 안씨였죠. 그 창빈 안씨의 아들이 덕흥대원군이었고, 덕흥대원군의 세 번째 아들이 하성군이니, 이 하성군을 계승이 바로 이 명종을 계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명종을 계승해서 선조가
되기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런 의미에서 이 선조가 묻힌 곳을 보게 되면, 선조가 묻힌 곳은 다시 또 건원릉이 있는 동굴릉 옆에 이 목릉이 선조의 무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버지에 해당됐던 사람과 의 묫자리와도 또 흩어지게 되었으니 이분 입장에서는 정통성이 부족했던 자기 왜 후비의 소생으로 최초의 후비의 소생으로 왕위에 이른 분이 선조이다 보니까 다시 창업의 군주였었던 태조 이성계의 무덤 가까이에 묘를 쓰고 싶었기 때문에 이 동굴릉에 묘를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 등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 왕실 계보의 이러한 흐름과 굉장히 관련이 깊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 것이죠. 그래서 중종은 끝내 자기 남편 중종에 비했던 문정왕후는 중종과 합장을 하고 싶어서 조성을 했었던 것이 정릉이었지만 이 자리가 물이 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결국 이분도 혼자 묘를 쓰게 되니 그것이 오늘의 태릉이고 그의 아들은 그 어머니 가까이 묘를 쓰게 되어서 강릉이 고개 너머의 강릉이 오늘날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태릉의 모습, 봄철의 태릉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면 홍살문을 넘어서 아주 아름다운 숲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곳에 저 멀리 문정왕후의 봉분을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이 태릉이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성물이 아주 3m에 달할 정도로 아주 대단히 큰 규모로 만들므로써 문정왕후의 살아생전에 얼마나 왕비로서 큰 영향력을 가졌는가를 반증해 주고 있고요. 자, 1년에 2번이면 이 숲길이 개방이 되어서 태릉에서 강릉으로 혹은 강릉에서 태릉으로 이렇게 산책이 가능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가면서 태릉 선수촌을 내려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고갯길을 넘어서 가게 되면 현재 이 강릉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규모의 이 강릉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머니를 기렸던 이 애틋한 아들의 그런 마음들을 느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를 잇게 되면,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또 이 왕실에 이 편안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 선조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릉이라고 그랬고요. 선조의 뒤를 잇게 된 것이 광해군인데, 광해군은 결국 인조 반정으로, 왕위가 축출되어서 그분은 광해군이 능이 아니고 묘가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남양주 사릉 근처에 광해군의 묘가 있고요. 그 광해군을 축출시켰던 인조는 또 아주 멀리 떨어져서 지금 경기도 파주에 장릉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그를 계승했었던 효정은 또저 남쪽에 여주의 영릉에 위치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조선 중기 이후에 이 선조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왕실의 계보의 출발점에 광해군 인조로 효정에 이르는 이 국가적으로도 위기적 상황이었지만 왕실 내부에서도 대단히 편치 않은 관계들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이 왕릉의 위치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태릉과 강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